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 두 가지로 조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프로젝트를 세우는 기분으로 빨간불을 켰어요. 빨간불은 쓰는 거니까 스톱. 거의 쓰는 상태죠, 프로젝트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특이한 NMR 센서를 달고 그 사이에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좀 들어가야 되죠. 아날로그 회로는 시작했죠. 좀 많은데 이 아날로그 회로를 하나씩 하면은 그때그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압, 전류, 주파수, 진폭, 위상 이런 거 다 재서 아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기는 한 대당 3만원에 한 10가지 정도 보고 그렇게 해결을 했죠. 진큐 칩으로 하는 걸로. 저는 계속 쓰고 있었죠, 그동안. 사물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연결하고 그걸 보는 거, 제어하는 거, 또 보는 거 이런 거는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휴대전화로 해도 되겠죠. MRI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아무 컴퓨터나 써도 되는 거고.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역할을 한 놈이 하는 게 요 비글본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아날로그 회로도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진큐 칩에다 넣은 진큐 보드가 있었죠. 요 둘 다 시작했죠. 특히 요 비글본은 진큐 보드로 가는데 아주 좋죠. 이게 물건들이 언제나 그 시장을 선점하는 게 쉽고도 기묘한 걸 먼저 누군가 선점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할 수 없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덜 기묘한 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보드가 대략 그런 순서로 되죠. 나름대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진큐 보드 갖고 이제 MRI도 시작했고 그거의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도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 뭐 간혹 이렇게 맛보기를 계속 얘기는 해왔어요, 둘 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는 걸로 칠 때, 순서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에 대해서 요 비글본하고 진큐보드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횟수를 하나를 늘렸죠.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요 좀 더 기본적인 뭐 우리 교과 과정으로 치면 초등, 중등 뭐 해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대학 이상에 해당하는 뭐 비글본이나 진큐 이런 거 그걸 이제 좀 따로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초등 중등 과정 요 저 영어권 애들은 요 초등학생들이 실제 하거든요. 우리 이제 영어가 맥혀가지고 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이제 숙제는 아직 남아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그러니까 이 보드들끼리 대화하는 거, 이 보드 안에 있는 칩들이 대화하는 거 요런 관점으로 좀 전번에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이제 이번엔 진행한다, 파란불 켜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세워놓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어요. 칩끼리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알두이노 칩이면 AV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칩끼리 대화하는 거, 또 아두이노 보드하고 라스베리 보드하고 대화하는 거. 그 외에 정작 중요한 게 그 저 칩의 인사이드죠. 칩 안에 보면 뭐 AVR 아키텍처가 됐던 ARM 아키텍처가 됐던 그 안에 이제 그
콜텍스라고 그러죠, 암기로는. 그것들의 그 CPU가 있고 또 메모리, 롬이나 램 이런 거 있고 연결하는 뭐 버스도 있고 약간의 페리페랄 있고 그러잖아요. 기본 콜텍스 디자인도. 그래서 그런 안쪽에 있는 대화, 걔네들끼리 그 안에 모듈끼리의 대화, 그것도 좀 해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요 알두이노 NMR이에요 지금은. 물론 이제 라스베리가 있지만은 아직 라스베리를 뭐 분석이나 이런 거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땐 그런 거 이제 파란불 켜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계속 하려고 보니까 여기 스펠링이 좀 틀렸더라고요. 그 인사이드가 S하고 D가 바뀌어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요 본론 뻘겋게 세워놓고 하는 요 본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이 얘기는 그 다음에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운만 뛰고 자꾸 넘어가고 그냥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걸 좀 먼저 하고 요걸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이쪽이 좀 늦어지더라도 할 수 없죠. 어차피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이유가 당연해요. 요 고주파 펄스를 맞은 원자 X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 진큐 MRI라는 거는 요 보드를 쓰겠다는 거죠. 즉 FPGA가 들어있는 진큐 칩이 들어있는 보드를 쓰겠다 그 얘기고 요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날로그 회로를 요 안에 들어있는 FPGA 안에다가 프로그램해서 대폭 줄이겠다 그 얘기하고 그 아날로그 회로를 먼저 만들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또 바로 다음에 얘기할 알두이노 NMR을 또 써야 되니까 아날로그로 그건 또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측정기로도 쓰겠다 요 보드를. 그러니까 측정기로도 쓰고 아날로그 회로 하면서 또 MRI로도 프로그램해서 넣어서 쓰고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잘 돼야 되죠. 다음에 이제 이제 MRI의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D2, D3 하면서 순서적으로 쭉 한다는 얘기인데 요걸 하려 그러면은 그게 좀 필요하죠. 요 고주파 펄스를 맞은 원자 X핀이 어떻게 움직이나, 즉 운동 방정식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 MR 피직스에서 사용할 요 사이트, 미네스타 대학에서 준비한 사이트죠. 그리고 여기서 MR 시뮬레이터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MRI의 원리인 MR 피직스 또 펄스 시퀀스, 펄스 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 펄스를 맞은 스핀이 원자 X핀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겠다. 이걸 끄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없어야 되네요. 진큐. 우리가 이제 NMR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레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레이더는 이제 비행기를 탐지하는 거고 우리는 원자 핵 요거 수소원자 핵이요. 수소원자 핵. 그러니까 이제 물이죠. 물의 H2O의 H 안에 있는 수소원자 핵. 그러니까 물을 통째로 이렇게 자석 안에 넣으면 되죠. 그럼 자석에 들어가면 얘도 들어간 거니까 요것만 보면은 이게 뭐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만 보면은 이게 자석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변하죠. 자기도 자석이 되고 있죠. 아주 조그만. 이걸 우리가 이제 지만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양자역학적인 효과죠. 하지만 요거 자체는 요 자석 때문에, 자석은 이제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 그 수많은 요 원자핵 자석들이 요 각도가 이 원래 자기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게 이제 토크를 일으켜가지고 뺑뺑 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 스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요 자석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전자가 엄청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것도 여기저기 뭐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은 여기 뺑뺑 돌면서 전자들을 건드리겠죠. 상호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요 레이더가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거죠. 즉 요 뺑뺑 도는 거를 운동방정식을 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모양 꼬락선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더 경우에는 비행기를 향해서 송신을 하고 반사되는 걸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듯이, 우리 안테나는 그냥 코일이죠. 근데 고주파 코일이죠. 뭐 고주파를 흘려주니까. 그래서 고주파 펄스를 흘려주면은 요 돌아가는 운동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술한 게 이제 우리가 블로크 방정식, 그래가지고 요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자세히는 지금은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줄거리만. 요 리마인드니까. 그래서 요게 움직이는 거를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이트의 시뮬레이터에다가 사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주파 펄스를 굉장히 기기미묘하게 여러 가지 주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라스베리를 해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원자핵 스핀이 뺑뺑 돌면은 그게 코일 안에서 도는 거니까 우리가 페러데이 인덕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기전력이 나오면 발전기니까 기전력 나오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NMR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주 조그마한 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약하겠죠. 약하지만 또 숫자가 많으니까 제법 탐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케이, 프리, 방금 전에 인덕션 얘기했죠. 페러데이 인덕션. 그래서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부르죠. 첫자만 따서 FID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게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후리의 변환을 하면은 주파수 성분을 알 수가 있죠. 마치 프리즘으로 햇볕을 보면 무지개 빨주노초파 하나 뭐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분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광기이고, 프리즘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그 색깔들, 무지개, 그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이제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는 아니지만, 뭐 역시 요 고주파도 빛보다는 굉장히 주파수가 낮지만 요것도 하나의 빛이죠. 그래서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NMR 신호다 이렇게 물결 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한 지만 효과에서 결정되는 주파수, 허구 우리가 사용하는 송신하는 주파수하고 살짝 차이가 나면은 그게 맥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물결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물결 치는 게 작아지게.
요 분광의 원리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 신호는 이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간에 따라 나오는 거를 주파수 공간으로 후리에 변화를 하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성분도 있고 파란 성분도 있고 까만 성분도 있고 우리는 성분이 하나니까 하나의 라모아 주파수니까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나온 신호를 주파수로 바꾼 거. 그러니까 역수예요. 시간의 역수가 주파수고 주파수의 역수가 이제 시간이니까 역수 관계로 바꾸는 걸 우리가 후리의 변화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스펙트럼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신호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만 알면은 이거 좀 없애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분광선을 얻어내고 그 분광선 스펙트럼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MRI인데 어디서만 나오냐 여기서 나오나 저기서 나오냐만 알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위치는 그 라모아 주파수가 자석의 세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석을 위치에 따라 전부 변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앞뒤하고 좌우하고 위아래로 변하게 만드는데 일정하게 변하게 그러니까 경사지게 그래서 경사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사자장을 만들어주는 전자석이지 뭐 전자석을 쓰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리마인드 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계를 가야 그런 걸 왜 하나 하는 이유가 이제 좀 명백해지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을 써요. 이 신호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이제 신호를 공간 부호화 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골치가 아파요.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될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쉽게 약간 무식하게 신호가 어디서 나왔나만 알면은 그림 그리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림 그리는 것도 뭐 이미지 재구성이니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신호가 어디서 나왔나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MRI 경우에 보통 우리 아픈 데는 딱딱하잖아요. 고체 같죠? 액체보다는. 그래서 우리 몸처럼 액체 고체가 같이 있는 경우에 아픈 부위는 대부분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짧게 떨어지는데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 신호를 받기 시작하면은 액체 신호는 세고 고체 신호는 빨리 떨어지니까 약해져 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요 분광선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그 위치만 알면 거기다가 좀 약하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까맣게 나오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알고 기억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이제 감각적으로만 큰 원칙을 하나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요새 핸드폰 많이 쓰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듯이 그럴 때 우리 뭐 메파엑셀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소 그 화소 하나하나를 그리면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할 테니까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MRI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지나가죠. 우리가 이제 꽤 앞으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로 시작을 했죠. 그거를 우리 일반 윈도우 10 PC에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우리 흔히 쓰는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두 개를 대화를 시키자 를 할 차례죠. 근데 요 우리 흔히 쓰는 USB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그래서 시리얼이란 말이 나오고 버스라는 말이 나오네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대화하는 데서 이제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USB 프로토콜을 갖고 USB 약속을 갖고 요 둘 간의 대화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USB 케이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요 브로드컴의 요 라스베리의 요 메인 칩하고 알두이노의 요 경우는 이제 AVR이었죠. 요 칩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시키면 마스터, 얘는 그걸 수행하면 슬레이브. 왜 꼭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요 놈은 이거저거 그거 막 판단해가지고 하고 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드웨어 상에서는 아예 이렇게 요 케이블로 갈 거를 여기서 번역을 한번 해주죠. 조그만 하드웨어 칩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역시 하드웨어 칩이 하나 있어가지고 번역을 해주고. 근데 요거를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마스터에서 그거를 번역하는 거를 칩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제 아예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이제 펌웨어다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죠. 뭐 그것도 소프트웨어지만. 그래서 흔히 양쪽에다가 펌웨어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요 마스터에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를 요 슬레이브가 알아듣죠. 이제 그거를 그런 게 이제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걸 좀 먼저 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러한 작업들은 전부 우리가 윈도우에서 했잖아요. 윈도우 10, 우리 보통 PC에서. 그때도 이제 USB 케이블을 썼었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걸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요, 우리가 쓰는 PC라는 거, PC라는 거는 그 대중적인 거는 이제 인텔 칩에서, 우리 뭐 펜티움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칩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요 계산기, 요 계산기들. 요 계산기가 우리 어렸을 때는 국립중앙과학관인가? 그런데 현관에 전시가 됐었어요. 놀라워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놀라운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 그 다음에 뭐 약간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현재 다루는 칩이고, 지금 대화를 시킬 요, 요건 이제 ARM이죠. ARM. ARM 디자인은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는 지금 하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요 AVR도 요것도 이제 히스토리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것도 조금 적당한 시점에서 얘기하고, 오늘은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작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요 계산기, 요 계산기를 하느라고 시작되었다, 대중적으로. 그 다음에 PC는 인텔에서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뭐 i5인가 뭐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펜티움인가 뭐 286, 38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그 얘기를 하고, 버스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USB 할 때 B, 버스 때문에 하나를 그 큰 분리해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처럼 케이블로 보드와 보드를 연결하는 거, 다음에 그냥 전기줄로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넣었어요. 이렇게 칩 안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프로토콜 얘기를 칩들끼리 할 때 특히
이런 뭐 SPI니 이런 그 약속, 또 보드끼리 할 때 USB라는 약속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뭐 HTTP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거기 가려면 그거 알아야 그런 거 아니에요. 표를 사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고속도로 표 사야 되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실제 하는 건 우리 윈도우 PC, 우리 컴퓨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유틸리티라고 그럴까? 또 도구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떻게 쓴다 하는 거를 그냥 여태까지 써왔는데 한번 조금 정리를 하죠. 짤막하게. 그 정리는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전번 주에 일주일에 한 회씩 늘리는 걸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이 가는 줄아서 그걸 또 못 넣었네요. 그래서 한 해가 빠졌는데 옛날에 하던 거 지금 이제 대화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하던 얘기를 조금만 하죠. 옛날에 이제 그 라즈베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제 요 PIP라는 게 뭐냐? 아, 그거는 PIP 인스톨레이션 패키지다. 아니, 그래서 PIP가 뭐냐니까? 그러면, 아, 그거는 PIP 인스톨레이션 패키지. 이 반복이 됐었죠. 근데 요 PIP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갑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윈도우에서 이제 요 라스베리 쓰기 위해서 어떤 툴들, 유틸리티를 늘 써오던 거죠. 사실은 VNC를 먼저 좀 쓰도록 하죠. 요거를 쭈루룩 정리하는 거, 몰아서 정리하는 거는 다음번에 할게요. 왜냐면 지금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요것도 빨리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정리하고 일단 VNC 유틸리티를 쓰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라스베리 3를 와이파이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릭하면 그게 연결이 되죠. 라스베리 3에 그걸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라스베리라는 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PIP 리스트라는 거 방금 본 거 그거를 해보면은 PIP 글씨가 보이나요? 리스트 컨트롤 엑셀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하면은 커서가 저쪽에 있는데 잘못했네요. 컨트롤 엑셀 PIP 리스트 보면은 파이썬 패키지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웹페이지 만들 때 설치했던 것 같아요. 파이썬 3 설치하면서 그 GPIO 같은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PIP 리스트 하면은 파이썬에 대해서 뭐가 설치되어 있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좀 한번 리마인드 했고요. 방금 전에 이거 작아도 될 것 같아요. 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요 U가 대문자라는 거 요것도 크게 해야겠네요. PIP install -u PIP PIP를 업그레이드 하는 인스톨을 해라.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런 커맨드는 좀 몇 개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요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방금 전에 해봤는데, 뭐가 좀 잘 안 됐다고 그러네요.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겠네요. 다시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PIP 리스트 요거였었죠. 다음에 이제 뭐 프레임워크가 뭔가 그때 이거 시작하면서 웹을 하려면 뭐 Node.js를 해야 되는데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라스베리 갖고 MRI까지 할 수 있을까가 그 당시에 이제 질문이었죠. 지금은 이제 일단 전에 하던 거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이제 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게 이제 칩끼리 대화하는 게 있고 이 둘을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도 있었고 이 핀들을 사용하는 게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자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골로 가기 전에 했던 얘기들 요거는 C로 해서 윈도우에서 우리 윈도우 PC에서 스케치를 불러서 얘를 제어할 수 있었다. C나 C++ 언어로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제어창 자체는 자바로 만들었다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 좀 했었죠. 다음에 라스베리에서는 파이썬을 써도 된다. 파이썬이 C는 이제 기계에 가깝고 파이썬은 우리한테 인간한테 가까워서 우리가 이제 보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빨리 기계에 가까운 빠른 걸 넣으려면 요 라스베리에서도 C를 써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아 그럼 여기서 리눅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는데 아 그걸 쓰면 되냐? 물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에디터 그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같이 오는 에디터를 써도 되고 또 요 라스베리는 아주 친절하게 요 지인이라는 요런 이제 에디터가 따라오죠. 아 여기서 다시 한번 VNC를 불러서 요 라스베리 3를 보면은 요쪽 딸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요 지니 요 에디터가 있었죠. 요걸 갖고 파이썬을 에디트해도 되고 C를 에디트해도 되고 뭐 자바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는 에디터가 또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에디터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일단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거는 요 칩에 즉 라스베리의 C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칩에 즉 브로드컴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자. C에 대해서도 있고 이렇게 1번에서 40번까지 40개의 핀을 쓸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4개 2개는 C 라이브러리고 나머지 2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그러니까 파이썬을 써서도 이 핀들을 제어할 수 있었고 뭐 디지털 인, 디지털 아웃 뭐 아날로그 인, 아날로그 아웃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죠. C를 써서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요거로 1번은 이제 그 설치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C 라이브러리라서 그거를 조금 편하게 해놓은 게 와이어링 파이라는 게 두 번째가 있어서 그거를 설치를 했었고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를 그 방금 전에 PIP 리스트로 확인을 했었죠. 잠깐만 다시 볼까요? PIP 리스트. 이거 간단하면서 이제 기억했으면 좋은 거죠. 여기 PIP 리스트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주르르 파이썬에 대해서 설치된 게 뭔가 쭉 나왔었잖아요. 다음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은 파이썬에서 임포트 하면 됐었죠. 그거는 이제 그때 뭐 파이썬도 전혀 지금도 안 했지만 그냥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파이썬 3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한 다음으로 설치하고, 설치한 다음에 또 PIP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이썬 3를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설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요건 지금 하지 말고 요 다음에 그 관련된 거 이렇게 쫙 몰아서 할 때 그때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또 그 라스베리 불러가지고 하기에는 좀 불렀으니까 할까요? 이러면 또 이제 원래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무지하게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 세 개를 타이핑해서 넣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지 맙시다. 시간이 또 너무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파이썬 두 번째 거, 전체로서 네 번째 라이브러리, GPIO를 쓰기 위한 GPIO 제로라는 게 또 있었죠. 요게 좀 더 직관적이고 좋았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원래 지금 두 번째 전체 이번 얘기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가죠. 방금 전에 잠시 끄고 시간을 좀 해봤는데 원래 계획은 요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하고 대화를 시키는 건데 그건 이제 시작인데 그걸 계속했다가는 한 시간 금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지금도 30분이 훨씬 좀 넘어가서 여기서 좀 정리하고 하려던 거를 계속하는 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좀 시간이 딴 때보다는 좀 짧은 걸로. 네,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